오늘은 서양검술 실현자인 제가 검도를 체험하러 왔어요. 이승의 분이네요. 그렇죠. 이승에서 네. 현실에서는 서양검객인 내가 이 세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검도를 가르쳐드릴 수는 없고 저희 아직 수준이 낮다 보니까 체험 정도는 시켜드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검도가 무슨 맛이다 그 정도까지만 빨간 맛이다 빨간 맛이다 검도는 빨간 맛이다 그 정도까지만 한번 체험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검도를 배우는 건 아니고 체험을 그렇죠. 네, 반장님 100개 네. 그렇죠. 배워야겠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것만 이제 몇 가지 네. 맨 처음으로 이제 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규칙도 잘 모르거든요. 검도는 일단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기범체의 치라는 게 있어요. 예. 기범체의 치. 그래서 몸이 나가서 체중이 실리고 예. 칼이 맞고 이제 기압과 몸과 검이 맞았다. 그래야 이제 점수가 돼요. 머리나 손목, 허리. 이태나우 검술에서는 스텝을 그냥 평상시 걸음대로 걸으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검도는 좀 특이하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특이하죠. 일단 서는 자세부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아요. 아까 이태나우 같은 경우는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가장 안전하게 덮어서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빈틈을 만드는데 모든 걸 그 찰나에 머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치면 이제 맞고 허리를 치는 빈틈을 보여주기도 하고 노리기도 일부러 하고 일부러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발구름이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공격이 이제 발구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허리 빼고는 예 허리 빼고는 그러면 참고 네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참고 네,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하려고 해도 몸 미끄러워서 얘가 네, 예. 빠져버려. 빨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냥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본 건데 네. 이게 이 도장바닥이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밖에서 하잖아요. 신발 신발 신고 하니까 또 되게 지금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하체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신발 신고 할 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껴서 그런 차이가 또 있네. 이게 발이 미끄러지질 않으니까 거리 네. 보통 싸우는 거리 이제 1도 1도라고 하죠. 중단세를 했을 때 여기서는 실수가 없고 한 발자국 슥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1도 1도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싸우는 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태나와에서는 이제 이 거리가 이제 제일 위험한 거리라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내가 찔릴 수도 있고 그렇죠. 크게 맞을 수도 있고 여기는 중간 거리 여기서는 최대한 검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공격을 하든지 이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썰기가 아예 날죠. 내가 이제 안전한 이 찰나를 찾는 거거든요. 진짜 찰나죠. 이런 거는 좀 비슷하네. 상대방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잖아요. 네 맞아요. 인간의 정신적인 네. 왜냐하면 동양이건 서양이건 사람 생활은 똑같잖아요. 기압을 넣는 이유가 막상 상대가 이제 앞에서 이야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겁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저도 검도 선수분이나 이제 진짜 소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 쳤을 때 얕하거나 스쳤다거나 안 줘요. 왜냐 그거는 다치긴 했겠죠. 죽지 않았는데 이 한 방에 상대가 완벽히 죽었을 때 한판을 준다. 약간 이것도 좀 다르네요. 리테나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뱉는데 상대가 안 죽고 네. 막 반쯤만 뭐 이 정도만 배웠다고 네. 죽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연타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끝까지 뭔가 이렇게 진짜 아 죽었네 그럼 맞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맞는 사람도 인정을 해. 네, 이건 내 빈틈이었고 확실히 내 손목이 잘렸고 머리가 잘렸고 느껴지고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실전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하게 왔거나 예를 들면 상대가 이렇게 막았는데 폭탄 이런 식으로 때렸어요. 아. 근데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맞는 상대방도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상대가 맞잖아요. 네. 상대가 설령 맞았다고 쳐도 네. 여기서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번, 세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제가 뭐 당연히 뭐 제가 곰도 데려할 만큼의 실력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몰려왔으니까 네.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예. 무슨 말씀인데요? 아니야!
오늘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저 자신한테 답답한 게 발걸음이랑 그리고 앞으로 숙여진 이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고 땅이 미끄러운 건 변명이고 그냥 제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미끄러워서 지금 양말까지 신으셨는데도 미끄럽잖아요. 처음 하신 것 치고는 이게 그 지버크 하우 맞죠? 예. 이게 허리를 지버크 하우를 이렇게 치시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머리를 치러 들어갔는데 지버크 하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허리같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응용이 되는구나. 이게 확실히 네. 되는구나.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분들 이게 나오니까 아 그쵸. 막으실 때도 예. 확실히 검도하면서 느낀 게 특히 검도 선수분이랑 하게 되면 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속도가 진짜 완전 전광석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맞으면 약하지도 않아요. 되게 세요. 그쵸. 검도는 검도 나름대로 깊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